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사. 저는 오늘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제43주기 추도식을 맞이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82학번인 저는 그 전까지 국내 좌파들의 왜곡된 선동과 세뇌화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86년부터 시작한 대학원에서의 제 연구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한국 산업화 과정의 국가 역할이 중점 과제였습니다. 이들 국가를 학문적 용어로 발전주의 국가, 영어로는 디벨로먼트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초기 이론화 작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적 토대도 없고 인적 자원도 전무한 최빈국에서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루지 못한 최단 기간의 업적이었습니다. 이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 함께 분류되던 일본과 대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였고 이 업적의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교육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은 학문 분야에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천 편 이상의 논문과 수백 권 이상의 책들이 발표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교본이 되었으며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초창기 이 분야의 이론화 작업을 했던 학자들은 프레드릭 듀어, 브루스 커밍스, H. 허겟, 찰스 존슨입니다. 저는 일본의 근대화, 대만의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에 깊이 감동을 했고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방 당시 우리 국민의 문맹률은 85%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국민 중 85%의 국민이 한국어나 일본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문맹률은 불과 20년 만에 3%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의 속방이나 다름없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의 우리의 역사를 단번에 위대한 승리로 바꾼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위대한 번영의 일로 계속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암세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 한편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종국 좌파 세력과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학회에 들여바치려는 종중 사대주의 매국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에 편입시킨 이승만 대통령과 세계 5대 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 내로 도약시킨 박정희 대통령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그 위대한 흔적을 지우려고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반대한민국 세력이 우리 사회의 전 여격을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경찰, 학계, 문화, 예술, 사회의 전 분야와 어느 한 곳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넘어 그들의 목표 달성이 멀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1948년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이 부정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제서에 자유가 삭제되었으며 유교가 남침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유일체제를 찬양하고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된다는 주장이 일상화되었으며 주요 23개 대학에는 중국 스파이를 양성하는 공자학원이 서울대에는 시진핑을 기념하는 자료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나라에서 어느덧 시대를 역행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 점령되어 김일성 유일체제를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 속방으로 회귀하려는 반역적 움직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나 이는 잠시 삼소 마스크를 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 영역은 좌파 매국 세력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킨 이승만 대통령,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정부, 종종 사대주의 매국 세력을 몰아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제대로 교육시켜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두 분이 상징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야망과 반문명을 극복하고 번영과 문명의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예, 감사합니다.